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드버입니다. 날씨가 많이 덥네요. 자, 여러분 그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이 자리에 제가 있는데요. 제 방이기도 하고요. 다음 주에 제가 만든 노래 두 개가 공식적으로 발매가 된답니다. 해외에서는 아이튠즈도 발매가 되고요. 뭐 아이튠 포함해서 뭐 멜론 뭐 자 방구 좀 낄게요. 뭐 올레 뮤직 뭐 벅스 소리바다 뭐 등등등 여러분 예 해가지고 EDM인데요 가사는 없고요. 일단 그 발매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6월 15일 수요일에 그 제가 나쁜 녀석들이라는 힙합팀에 소속된 거 아시죠 여러분. 거기서 이제 MIC라는 곡이랑 네가 하는 뜻은 그저 그렇고 저스트 뮤직이라는 곡이 발매가 됐잖아요 여러분. 이제 그거 다 제가 만든 건데 그 MIC라는 곡을 예, 이제 가사를 다 빼벌고? 가사를 다 빼버리고 저만의 스타일로 그냥 EDM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봤어요. 그래서 제목이 MIC Edmer VIP Remix. VIP가 여기서 그 Very Important Person 그게 아니고요. 그냥 그 원작자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다의 그런 거예요. 원작자에 의한 리믹스. 짧게 잠깐 들려드릴게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뭐 미리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예, 달력에다가 그 15일 드머새끼 앨범 나오는 이런 식으로 좀 써놓을 수 있으니까 예, 짧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들려드릴게요. 이 정도만 미리 들려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곡이 더 나와요. 그건 6월 15일이 아니고 다른 앨범이어가지고 6월 17일 금요일에 EDM 한 곡이 더 나오는데요. 장르는 두 개 다 트랩이고요. Trap Baby. 6월 17일에 나오는 곡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. 그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 정도가 아니죠. 이건 뭐 전설.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를 아시나요? 약간 그 어린 분들은 그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근데 하긴 저도 근데 그 동시대 사람은 아니고요.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어요. 되게 예전에 이제 타이슨, 마이크 타이슨보다도 더 예전 시대의 복서인데 무하마드 알리 명언 중에 유명한 말이 Impossible is nothing. 인권 문제에도 큰 힘을 쓰셨던 분이고 뭐 탁월한 천재지만 굉장히 노력파이기도 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.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보통 이제 추모곡 이런 거 생각하면 슬픈 곡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 무하마드 알리 그분의 전성기 그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약간 공격적인 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전성기 때 이제 뭐 하이라이트 그런 영상들을 모아서 짧게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거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그 이 영상은 에드머 음악 채널에 업로드 될 거니까 여러분 예, 음악 채널 꼭 구독해주세요. 아셨죠? 예, 감사합니다. 땡큐.